근데 보면 다 막 계절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그 계절에 있었던 추억. 사람에 대한 그것도 있고. 맞아 맞아 맞아. 아니면 나의 청춘에 대한 그런 그리움. 나는 이 노래 패튀김 선생님이 안 나왔어.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. 냉정한 사랑. 아, 너무 좋지. 뭐지? 이별. 어. 이별. 아. 패팅 이별.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. 이 노래 너무 좋잖아. 나는 나훈아 선생님 노래 나올 것 같아. 어떤 노래? 코스모스 피어있는 고향역. 야,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리움만 쌓이낼 수도 있어. 그래, 처음에. 빨리 그냥 오픈해 주세요. 아, 이거 궁금하다. 아직 조용필 쌤이 안 나왔는데? 어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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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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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와, 와, 와 이번에 제 선배님 나와야지! 야, 나, 진짜 우리 안 맞춘 거 보면 막 되게 막 신나죠? 못 맞추면. 되게 와, 못나 보이나? 아, 어떻게 이문재 선배님 또, 아, 어머.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.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해버려 두듯이. 야, 젊다. 진짜 젊다. 선배 저때 소녀성은이 때. 아니, 왜냐면 나도 딱 내가 고등학교 때 이문세 1집부터 내가 6집까지 그냥 앨범이 언제 나온다고 해서 갔던 세대니까. 아, 딱 레코드점에 가서. 그렇지, 레코드에서. 맞아. 우리도 알잖아. 별밤지기 하면은 그렇지. 바로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. 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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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랑 아 그 시그널 별이 빛나는 밤에, 밤에. 아 옛날에 이쁜 엽서 공모전도 있었다고. 아, 네. 사서 편지 보내고 진짜 1톤 트럭. 맞아. 진짜. 진짜 한 10대 정도가 그래. 그 여의도 우체국에서 MBC로 실어날랐어. 지금은 막 게시판이 있지만 다 쓴 거야. 문세 오빠한테 빨리 편지 쓰라고 해가지고. 맞아. 이문세 선배님이 결반직 몇 년 하셨었죠? 되게 오래 하셨었죠? 10년 넘게 했지. 그리고 10년 넘게. MBC에 골든마우스 타셨을 거야 아마. 나 서울. 별이 빛나는 밤에. 전국의 별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밤직이 이문세입니다.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다면 기대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세상의 그 어떤 날로보다 더 따뜻한 품 안으로 당신 아주 꼭 안아줄 겁니다. 근데 나는 너무 신기했던 게 이문세 하면 우리도 사실은 로망이 있잖아. 그리고 우리 아빠가 늘 LP판을 이문세, 김현식, 김광석 이렇게 노래를 다 들으셨었는데 봄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어. 봄바람. 라라라라라라. 최근에 그 비교적 비교적 나중에 나온 노래. 아. 근데 그 노래를 가장 많이 튼 노래가 정호의 희망곡이라고 해서 나는 정호의 희망곡 나가야 돼. 그래서 이문세 아저씨가 나와주셨어. 어머! 아 진짜? 차트 노래를 봤을 때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인지 그 사람인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. 세상 모르고 하더라도 그치, 깔깔대고 그치. 정말 구르는 낙엽만 봐도 깔깔대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건가? 난 그런 게 그리운 것 같아.